자, 제3기파의 3장을 다루기 전에 1장과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구주의 탄생의 표적이 보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주를 믿기 시작했으나 사탄의 노력과 그리고 도적단의 노력에 의해 자라나는 세대로부터 서서히 이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2장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표적과 기사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자, 헛된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이 서서히 내가 착각했었나? 그런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자, 사탄은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며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큰 간악함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 간악함이란 뭐겠습니까? 게다의 엔톤 도적단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즉, 비밀결사에 가담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도적단이 심히 많아지자 레이맨인이든 리파인이든 모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의 적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모든 레이맨인들이 그 형제 리파인들과 연합했고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600년간 있었던 레이맨인들에게 내려졌던 그 저주가 거두어져서 그들의 피부가 리파인들처럼 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적들은 계속 강해졌고 마침내는 국가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3장입니다. 당시 통치자, 즉 대판사가 레이코니우스입니다. 근데 이 레이코니우스에게 도적단 단장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도적단의 대장, 수장 이름은 기띠아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띠아나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 재산 다 내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띠아나이가 이 편지에서 쓴 말은 우리 사탄의 그 교묘한 기만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 기띠아나이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자, 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고귀하며 이 땅의 으뜸되는 통치자 레이코니우스여, 보라, 내가 이 서한을 그대에게 쓰면서 그대들이 권리와 자유라 생각하는 바를 지킴에 있어 그대의 굳건함과 그대 백성의 굳건함으로 인하여 심히 큰 찬양을 그대에게 돌리노니, 참으로 그대들은 마치 어떤 신의 손으로 지지를 받고 있긴 한 것처럼 그대들의 자유와 그대들의 재산과 그대들의 나라, 곧 그대들이 그렇게 일컫는 바를 잘 지킨도다. 레이코니우스와 그 백성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심에서 나오는 칭찬인가요? 자, 이것은 소위 아첨이라고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칭찬. 자, 아첨의 말로 시작하고 있네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서한을 쓰고 내 손으로 봉하며 그대들의 복리를 염려함은 그대들이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는 굳건함과 싸움터에서 보인 그대들의 고귀한 정신으로 인함이라. 염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리를 염려한다. 근데 실제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거짓 염려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제안을 또 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나의 백성이 칼로 그대들을 엄습하여 멸망이 그대들에게 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대들이 나의 이 백성들에게 그대들의 성읍과 그대들의 땅과 그대들의 소유를 바치기를 원하노라. 곧 달리 말하자면 그대들 스스로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은밀한 일을 익히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 우리처럼 되라. 결코 우리의 노예가 아니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모든 재산의 동업자가 되리라. 근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등한 입장이 될 거다. 우리 형제요 우리 모든 재산의 동업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 재산입니까? 원래 니파인들 재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같이 나눠 가지면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먼저 뺏은 다음에 그걸 나눠주겠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동등한 형제요, 동업자가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약속입니다. 결코 동등하게 대할 생각도 없겠죠. 이들의 마음속은 이 니파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억압하여 자신들은 편히 살고 그들 자신들을 대신해서 노동하는 일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합니다. 또 보라, 내가 그대에게 맹세코 단언하거니와 만일 그대들이 이렇게 하면 그대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이렇게 아니하면
내가 그대들에게 맹세코 단언하거니와 네 달에는 내가 명하여 나의 군대로 하여금 그대들을 치러 내려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손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대들을 도륙할 것이요 또한 그대들이 멸절하기까지 그 칼로 그대들 위에 떨어지게 하리로다. 뭡니까? 협박입니다. 협박. 우리 기티안 아이가 무엇을 했죠? 자, 먼저 아첨을 했습니다. 아첨. 그리고 거짓 염려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거짓 제안까지, 거짓 약속까지 합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까지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려고 종종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도적단의 이러한 협박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자,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이 군세를 몰고 가서 여기서 다 도륙하겠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악인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레이코니우스가 이 편지를 받고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니파인들의 땅과 소유권을 부당하게 내놓으라고 하면서도 그걸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코니우스 통치자는 의인이었고 일개 도적의 요구와 위협에 놀랄 자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레이코니우스가 어떻게 이 도적단, 즉 악의 세력에 맞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경전에서 12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시면서 레이코니우스와 그의 지도력 하에 니파의 백성들이 어떻게 악에 대항할 준비를 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레이코니우스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외쳤습니다. 자, 튼튼한 방어시설을 구축했고 백성을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땅 한가운데 그리고 모였습니다. 백성을 위해 양식을 모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요 북쪽의 큰 땅이 소위 지금 말하자면 북아메리카 대륙이 펼쳐져 있지만은 이 북방 땅이 사악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고 사람들이 살수 없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남쪽 땅으로 모였습니다. 레이크뉴스의 지시에 따라 명에 따라 니파의 백성들이 다요 지점에 모였습니다. 제라헤물라 성과 풍요성 데솔레이션 경계 요 지역까지 이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들였습니다. 자, 다 모으니 그들이 백성이 가지고 있던 양떼, 식량 다 해서 7년을 능히 버틸 수 있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땅을 떠나서 이 모일 때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식량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왔습니다. 즉, 도적단들이 이 남겨진 땅에 왔을 때 아무런 식량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결국은 굶주림에 못 이긴 도적단은 괴멸하고 맙니다. 자, 이것이 레이코니오스와 니파이 백성들이 도적단들을 대항해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힘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 회개를 외쳤다. 이것은 영적인 준비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세적인 준비가 될 것입니다. 현세적. 자, 지금도 우리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레이크뉴스의 준비한 것들은 지금 현재 세대에는 어떻게 대응될 수 있을까요?
자, 힘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 똑같겠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회개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튼튼한 방어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영적인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악이 온갖 논리와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방어하는 튼튼한 방어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간증입니다. 우리 후기 성도들의 힘은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입으로 말을 하는 순수한 간증. 저는 이 복음이 참 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와 같은 단순한 간증,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자, 그 간증이 악인들의 모든 공격을 방어해낼 것입니다.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모입니까? 안식일에 우리는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세상의 악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되도록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땅 한가운데 모였다는 얘기는 그 도적단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피신했다는 얘기죠. 즉 위험을 떠나는 겁니다. 위험을 떠나는. 스스로 위험에 뛰어들 필요 없습니다. 위험을 떠납니다. 백성을 위해 양식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자께서는 비축하도록 늘 공부하셨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악의 공격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